전국에서 처음 아이비 교육 과정을 도입한 제주도 교육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입시에서 중요한 수능 시험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이비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제주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키우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동 수업을 참관한 이주호 장관은 학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선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기 주도적인 교육 과정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좀 좁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공으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안 하게 되면 그 학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엄마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표선고 교사들 역시 상대 평가가 이뤄지는 다른 일반고와 달리 절대 평가로 학생들이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학내 분위기를 자랑하면서도 국내 상당수 대학들이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학생 진학 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저희 애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저희가 되게 많이 알려야 하는 상황. 근데 대학은 맞고 저는 또 수업도 해야 되고 이제 진학 상담도 해야 되고 이제 애들 관리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이비와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깊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비 교육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아이비를 입시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갈등이 첨예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지방 국립대학이 아이비 학교 대입 문제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아이비 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입시 제도도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 필요성은 분명히 제가 오늘도 또 들었고,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이슈라는 걸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년 IBDP 과정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둔 표선고는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입시 반영 요구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인 교육부 장관의 입장에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